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제4탄. 네. 팬더 기타 앰프 6호 트윈 리버브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가장 어떤 면에서는 이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중에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그렇습니다. 편인 것 같고, 저희가 조금 늦게 다루는 게 아닌가라는 감도 좀 네. 있는 상황입니다. 이 1960년대의 팬더 앰프는 모든 음악사에 있어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어 당시 서프, 락, 블루스, 소울, 컨트리 등 모든 대중음악 장르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팬더 앰프는 독보적인 음질과 퀄리티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스튜디오 레코딩과 라이브 퍼포먼스에 사용되었으며, 그 당시 사운드를 재현하기 위해 탄생한 빈티지 리이슈 시리즈는 오리지널과 동일한 회로도와 스펙을 가지고 오늘날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1954년 처음 소개된 트윈 리버브는 뮤직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앰프 중 하나로 꼽히는 모델입니다. 1965년 트윈 리버브를 리이슈하면서 팬더는 오리지널 퀄리티를 그대로 담기 위해 회로부와 부품 하나하나까지 섬세한 공정으로 제작하여 오리지널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85와트의 출력의 풀 진공관 앰프로 노멀, 비브라토 두 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각 채널마다 개인량에 맞는 두 개의 인풋 단자를 제공하며 리버브 및 비브라토 이펙팅, 틸트백 레그, 두 개의 젠센 C12K 스피커 및 리버브 비브라토를 온오프 할 수 있는 투 버튼 풀 스위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트윈 리버브의 외관을 먼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트윈 리버브 프론트 패널을 보고 계십니다. 노멀 채널과 비브라토 채널 두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고요. 노멀 채널에는 고음역대를 부스트해주는 브라이트 스위치, 볼륨, 트래블, 미들, 베이스 노브가 채용되어 있어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직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비브라토 채널에는 역시나 브라이트 스위치, 볼륨, 트래블, 미들, 베이스 노브가 채용되어 있으며 비브라토의 스피드와 인텐시티를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트윈 리버브의 리어 패널을 보고 계시는데요. 앰프 온오프 스위치와 스탠바이 스위치, 메인 스피커 플러그인 커넥션과 익스터널 스피커 플러그인 커넥션, 비브라토와 리버브를 온오프하는 풋스위치를 연결하는 풋스위치 플러그인 커넥션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오늘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트윈 리버브 편에서는 역시나 동일하게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모델과 텔레캐스터 모델로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트윈 리버브에는 따로 드라이브 채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네. 리버브 사운드를 추가적으로 들려드릴 거고요. 크랭크업 되기 전 클린 사운드, 그렇죠. 리버브 사운드, 그리고 저희가 시계지를 이용한 그렇습니다. 페달 드라이브 사운드, 그리고 크랭크업 된 상태의 클린 사운드, 그리고 시계지를 이용한 사운드를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중에 가장 의미 있었고 가장 멋있는 사운드가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클론 페달의 역사를 그쵸. 항상 말을 할때 이제 팬더 트윈 리버브가 항상 이야기가 네. 나왔었고 저도 사실 팬더 트윈 리버브 풀 크랭크업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뭐그 이상 올릴 수가 없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이 옥스라는 이 정말 이 새로운 그 기어 때문에 이렇게 앰프를 이렇게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다는 게 일단은 너무 좋고 아 일단 깜짝 놀랐고 아 이게 그렇구나 클론 소리가 이런 형태를 맞습니다. 가지고 이제 출발한 거구나. 그러니까 클론은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클론류의 페달들 그리고 이제 클론 페달의 시작이 왜 그렇게 됐고 지금 우리가 그 사운드를 이제 왜 어떻게 즐기고 있는 것인가를 이 크랭크업 된 사운드에서 느껴볼 수 있었지 않았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됐고, 아까 은총 씨의 그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시연을 하시다가, 트윈 리버브랑 옥스가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옥스는 가지고 계시니까, 트윈 리버브를 가지고 옥스를 이용해서 크랭크업된 사운드를 녹음을 해야겠다라는 말을 바로 하셨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사운드였고, 이전에, 빈티지 리이슈, 이렇게 리이슈된 앰프임에도 불구하고, 이 트윈 리버브 특유의 사운드를 정말 잘 살려준 리이슈였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실 것 같은데, 이 크랭크업된 앰프들, 저희가 많이 다뤄봤지만, 네. 가장 많은 여러분들한테 큰 호응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게 가져봅니다. 등치가 커서 사실 개인 작업실이라든가 뭐 개인 소유하기 참 부담스러운 앰프였을 텐데 네. 옥스만 있다면 뭐 일단 자리는 좀 차지를 하겠으나 네네. 이 앰프 사운드를 아주 정말 멋진 출력으로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또 깁슨, 네. 네, SG와 레스포를 이용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광호 모첨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